뭐가 좀 보여? 야, 나 이번에 합격한대. 어? 보이긴 하는데 돌 하르방 하나가 보여. 돌 하르방? 쪼그라든 돌 하르방. 아, 안 서 있고? 안 서 있고.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데? 글쎄요, 서야 될 게 안 서 있는데 뭐 좋은 의미겠어. 이렇게 취직 못하다 간 이번 생에 자식 낳기도 글렀단 뜻인가? 야, 김병장! 오빠! 김병장이라뇨? 저 이제 제니퍼라고요, 제니퍼. 젠더 트랜스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호칭전환이 안 되면 어떡하냐고. 네, 미안하다. 잔말 말고 부적인 한 장 써요. 부적? 어젯밤 꿈자리가 좋았던 거 보면 오늘 쓰는 부적발이 꽤나 괜찮을 것 같단 말이죠. 부적발이 그래? 좋은 기운이 깃들 테니까 이 꽃보살을 믿고 5만 원만 내요. 아이, 너무 비싸. 근데 선우님 좋다는 게 뭐예요? 이럴 때 상부상조 하는 거지. 오빤 잘 풀려서 좋고 나는 돈 벌어서 얼른 수술하고. 싫은 말던가, 난 잘못돼도 모른다. 아, 나 이거. 아, 이거 또 문제집 살라 그랬는데. 어, 지금까지 문제집 수십 건은 샀을 텐데 공무원 시험 붙었나 뭐. 이번엔 이 꽃보살 부적에 배팅 한번 해보시라니까. 너 이거 진짜지? 당연하지. 참을까? 그래서 뭐 어젯밤에 좋았다던 꿈이 뭔데? 아, 그거? 어젯밤 꿈에서 나 성준기랑 사귀었잖아. 자, 가지마, 쓰지마. 아, 부정타! 아, 내놔! 나는 루저다. 괜히 있어 된다. 내가 하면 생쇼겠지만. 뭐한 짓이야? 사과하는 짓? 사과? 이게 사... 그거 안 하면 안 한다 또 뭐라 할 거잖아. 자, 합시다. 지혁 씨. 응. 자기가 내 친구들한테 저녁 사겠다고 해놓고서 그렇게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면 내 입장은 뭐가 돼? 야, 그 피곤해서 잠든 걸 뭐 어떡하냐. 불가항력이었던 거 가지고 그렇게 몰아세우는 거? 너 그것도 치졸한 거다, 너. 치졸? 여기 맛있는 거 이거 먹고 기분 풀자. 어? 이 파인다이닝 여기 예약하기 힘든데요. 이런 거에 내 기분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었어? 자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하나도 모르는구나. 난 자기한테 진심 어린 사과가 받고 싶었어. 그냥 동네 길바닥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도 좋으니까 자기가 진심으로 내 마음 좀 알아주고 사과해 주길 바랬다고. 왜 웃어? 아니야. 아, 그냥 네가 소박한 척 하는 게 귀여워서. 뭐라고? 아, 그렇잖아. 돈 많이 들여서 기분 풀어주면 그건 진심이 아닌 거고. 소박하게 사과하면 그 진심인 거야? 아, 그러니까, 어? 이런 쓸데없는 씨름 하지 말고 기분 풉시다. 어차피 얼마 못 가서 풀 거잖아. 우리 그냥 헤어지자. 알았어, 내가 미안해. 내 말 못 알아들어? 헤어지자니까? 네가 지금 말하는 헤어져는, 그러니까 빌어라는 뜻이란 걸 내가 알아. 진짜 헤어질 마음도 없으면서. 도대체 자긴 뭐가 그렇게 자신 있어? 아니, 내가 자신 없을 게 없잖아. 네 인맥들 통틀어서 나보다 잘난 놈 있어? 아, 그러니까 그만 좀 뻗대고 화 풉시다. 있어. 뭐가? 자기보다 잘난 남자 있었다고. 나한테. 네.
나 너 스무 살 때부터 봤어. 스무 살 전에 만난 남자야. 내 첫사랑. 어, 첫사랑? 응, 자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기보다 훨씬 잘났던 내 첫사랑. 그 누군데? 어서 오세요. 같이 야, 저 안쪽 장난. 왜 그래? 야, 너 도용식 아니냐? 진짜 도용식이야? 반장했던 그 용식이. 아, 우리 용식 아시는 분들이구나. 반갑습니다. 맞나? 예,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아, 야, 반갑다. 아니, 나는 전혀 못 알아볼 뻔했잖아. 어떻게 된 거지? 동창이는 분명 두뿔 한옷 집에서 안 됐는데. 이 차를 여기로 오길 참 잘했다. 안 그래도 아까 애들이랑 너 왜 안 보이냐고. 근데 여기서 알바를 하고 있었네. 알바. 아, 앞치마 잘 어울리네. 이래, 어. 뭐 먹고 있었니? 야, 우리 고기 먹자. 어, 야, 잘 됐네. 야, 그러지 말고 앉으라니까. 아니야, 됐어. 아니, 네가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불편해서 그래. 아, 새끼, 말 안 듣네. 예, 예, 손님. 뭐 필요해? 예. 아니, 이 친구요. 예. 시급이 얼마예요? 9천 원입니다. 9천 원. 두 시간만. 예? 두 시간만 빌릴게요, 두 시간만. 두 시간. 아, 김태진. 아니, 동창인데. 야, 간만에 한 동창인데 너도 참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괜찮아요? 괜찮지. 괜찮죠. 사장님이 나랑 말이 통해. 가서 참석을 해야지. 야, 편하게 앉아. 편하게 앉으래. 사장님이 편하게 앉으래. 그래, 앉아. 그래, 우리가 불편하다. 고기 내가 구울게. 앉아. 유자가 고기를 굽는데. 야, 불편하대 전 앉아. 오늘 내가 서니까 소주 위주로 먹자. 자, 자. 그래서 음식이는 뭐 알바만 하고 있는 거야? 아, 시험 준비도 하고 있어. 설마 공무원 시험? 아. 아니, 저 그거 한 6, 7년 전부터 준비했던 거 아니냐? 벌써 그렇게 됐네. 하긴 마. 공무원 시험 5급은 어렵다더라. 5급 맞지? 9급. 9급? 아니, 9급을 6년간 준비했다고? 우리 반 반장이었던 도용식도 결국엔 공시생이 되셨구만. 용식이, 너는 뭔가 되게 잘 될 것 같았는데. 아, 그러니까 쟤 옛날에 맨날 반장하고 인기도 진짜 많아. 니들 다 쟤 좋아했지? 나는 그때 우리 용식이 뒷공문이도 못 쫓아다녔는데. 그랬던 네가 지금은 여기서 제일 성공한 거 보면 역시 사람이 모르는 거야. 그러게. 서러한 사람의 벤처기업 대표라니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야. 제일 그만 IT 회사 대표가 뭐 대표냐? 대표 이사지. 야, 조그만하기는 연매출이 30억 넘는다 하지 않았어? 아니. 50억.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인수해서 지역시장 배달 앱을 런칭할 계획이거든. 아, 그 때문에 며칠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야, 진짜 대단하다. 나 같은 월급쟁이한테 완전 다른 세상이겠네.
야, 짠해, 짠해. 자, 가자. 자, 가자. 뭐 달리는 거야? 계속 먹는 거야, 계속. 그냥 계속 먹는 거야, 어? 네, 근데 누가 불렀냐? 알았어, 자, 이게 내가 모인, 내가 모인. 나 진짜 얼마나 왔냐? 야, 진짜 많이 나왔어. 많이 안 나왔어. 진짜 잘 먹네. 벌써? 다들 어떻게들 가나? 나는 대리 불렀어. 나는 와이프가 데리러 오자. 나는 택시. 택시 들어가자. 용식이는 어떻게 가? 아, 저 집 가까워서 걸어가려고. 야, 차 타고 가. 아, 아니야. 괜찮아. 잘 들어가. 아, 어떡해. 들어와. 야, 용식. 야, 이거 다 네 거냐? 하나 더 고백하자면 나는 핑크색 오타쿠다. 컬러 테라피에 따르면 사람마다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퍼스널 컬러가 있다고 한다. 나의 퍼스널 컬러는 아주 오래전부터 핑크색이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유독 핑크색이 좋았다. 핑크색에 대한 애착이 본격적으로 심해진 건 두 번째 공무원 시험을 보던 날. 긴장되고 불안하고 위축되던 순간 핑크색 손수건에 얼굴을 묻자마자 어쩐지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졌다. 그날 이후 불안한 공시생 생활을 버티기 위해 나는 핑크색 물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결국 지금처럼 핑크색 더미에 파묻혀 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아니, 상윤이는 증아버지 환갑이라고 이 전주서 제일로 비싼 호텔을 빌려다가 잔치를 해준다 그랬디야. 그랬어? 그 내년에 그 늙어버지도 환갑인 거 알고 있지? 내년에 시험 붙어야죠. 그니까. 아, 그놈의 시험이 오직이 고렁고렁 채색까지 안 붙냔 말이야. 아, 네가 어디 보통 놈이야? 어? 학교 생길 때 매번 반장만 해먹던 놈이.
사람이요. 게다가 네 태몽이 이 관을 쓰고 날던 용이요, 용. 아, 엄마 좀 제발. 아니 무슨 공무원 시험이 첫 다음에 통과하는 쪽지 시험인 줄 알아? 경쟁률이 자그마치 37대 1이야. 아니 나 같은 놈이 뭐 볼 거 있다고 철석부터. 반장, 그딴 거 100번 해도 소용없고 태몽, 길거리에 나앉은 거지들도 전부 태몽은 용 아니면 호랑이더라. 나 월세 생활비까지 버느라고 하루에 8시간씩이래. 근데 나보고 어떻게 붙으라는 건데? 큰 소리도 자격이 되는 놈이 치는 거다. 학교 다닐 때 매번 반장만 해먹던 놈이요. 게다가 네 태몽이 이 관을 쓰고 날던 용이요, 용. 난 찍소리 낼 자격도 없다. 열심히 할게요. 네. 나 정말 왜 사냐? 오빠. 오빠 외로워요? 외로워. 외로운 오빠들 이리 와요. 내가 위로해 줄게요. 인간은 참 아이러니한 동물이다. 왜 살까 고뇌하다가도 금방 생물학적 본능에 지배당하는 꼴이라니.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면 나는 기꺼이 거스르지 않겠다. 비록 아무것도 없는 루저일지언정 나의 신체만큼 건강하단 걸 증명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눈살을 찌푸리거나 징그러워하지 말라. 어느 영화에서 그랬다. 마스터베이션을 하지 않는 남자는 둘 중 하나라고. 손이 없거나 거시기가 없거나. 꿈일 거라고. 꿈이 아니었고 꽃보살 자식은 용했다. 진짜로 서야 될 게 안 선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란 위로도 소용없는 이유는 사실 실전에서 실패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이다. 오늘 같은 날은 다른 옷 좀 입고 올 수 없었어? 갑자기 왜 그래? 너도 이 옷 좋다고 했었잖아. 그랬지. 3년 전에.
그리고 3년 내내 똑같은 옷에 3년 내내 똑같이 공시생이었지 오빠. 이진아. 그래 오빠도 힘든 거 아니까 나도 이런 얘기까지 하기 싫었는데 근데 오늘은 나도 좀 참기가 힘들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남자친구 때문에 내가 내 생일에도 모텔비를 내고 들어와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구질구질해 죽겠다고. 나 내후년이면 서른이야 오빠.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어?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좋으려고 하는 게 연애잖아. 근데 내가 지금 오빠 만나면서 좋은 게 뭐가 있어? 이진아. 오빠 잠자리마저 별론 거 알아? 오빠 기 살려주려고 좋은 척 연기하는 것도 지쳤어. 좋은 척도 희망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근데 오빠한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 마지막 여자친구였던 그녀의 잔인한 배트 폭행은 고스란히 나의 트라우마가 됐고 그 후로 난 그 누구 앞에서도 세울 수가 없었다. 그래도 거기까진 괜찮았다. 뭐 어차피 나 같은 놈은 실전에 돌입할 기회도 별로 없으니. 그러나 지금 이건 상황이 다르다. 어떠한 심적 압박도 없는 우리 집에서 왜? 도대체 왜? 아니야. 일시적으로 이러는 걸 거야. 걱정하지 마, 도영 씨. 내일은 반드시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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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어머 그럼 그 돌나르 방에 너 있어? 어. 네 형발 죽이더라. 어 세상에. 31살이면 한창 팔팔할 나이인데 어떻게 그게 고장이 난대. 누군 멀쩡해도 떼고 싶어 죽겠던데. 누구 놀려? 야 그래도 너도 한때는 남자였으니까 내 심정 알 거 아니야. 알다마다 그게 어디 살아도 사는 건가? 그러니까 부적이나 좀 써봐. 부적? 아 여기 세운 부적 말이야. 내가 점쟁이지 무슨 마법사요? 부적이 무슨 요술 보인 줄 아시나? 너무 빠르도 그건 안 되냐? 쉰 소리 그만하고 저기 뭐야 그 비뇨기과나 얼른 가봐요. 아 내가 거길 어떻게 가? 쪽팔리게. 31살에 발기부전 온 건 안 쪽팔리고? 그냥 눈 딱 감고 병원 가서 치료받아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평생 내 시처럼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정관 수술하셨어도 3개월간 힘 유지하셔야 돼요. 아, 예.
고맙습니다. 3개월 후에 정액은 여기 받아오세요. 아니, 저기요. 아직 좀 덜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딱 잡고 여기 응? 붕대로 좀 몇 번 더. 아니, 내가 아파가지고.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니, 아니. 지금 풀로 발기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몹시 작네요. 내가? 네. 제가 하루에도 남자 성기를 몇십 개를 보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깜찍하네요. 아닌데? 저희 병원은 확대 필러도 잘하니까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담받으러 오세요. 들어가세요. 잠깐만. 아, 용량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옷돈 준비하시고요. 아니죠. 아, 외국인이랑 비교를 하네. 그냥 앉으세요. 아, 보아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 식히러 오신 것 같은데. 참 한가해 보이네. 국제역시 병원은 안 바쁜가 봐. 현대인의 80%가 정신병을 갖고 있는 시대에 정신과 의사가 안 바쁘겠습니까? 니 보려고 기다린 거지. 너 아직도 나랑 헤어질 생각이야? 난 빈말 안 해. 진심에서 우러나온 이별 통보였어. 아, 뭐 나랑 헤어지면 뭐 만날 남자는 있으시고? 당연하지. 아, 뭐 그 잘났다던 첫사랑 분? 어. 도지혁 씨랑 얘기하다 보니까 더더욱 궁금해지네. 옛날에도 멋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근사한 사람이 됐을지. 아, 지금쯤 걔는 뭐하고 있을까? 또 여기 있어요. 선배 진료실 놔두고. 여기가 터가 좋아. 아, 대박.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여기서 게임을 하면 이상하게 아이템이 잘 나오더라고. 근데 짧아졌다. 커피 타임을 빙자한 데이트 시간. 우리 헤어졌어요. 우리 헤어졌어요. 그랬어요. 최홍만 씨가 경차 타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이번엔 진짜거든요. 이번엔 이유가 뭔데요? 사랑받는 느낌이 안 들어서? 아! 뭐야? 야! 지혁이가 너한테 쓰는 돈을 생각을 해봐. 미쳤다고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한테 그런 공을 들이겠냐? 돈은 나도 잘 벌거든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이 남자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행동, 별거 아닌 걸로도 나를 웃게 줄 수 있는 유쾌한 센스, 비싼 주얼리 대신 식빵끈 하나로도 사람을 감동시킬 줄 아는 성숙함. 뭐 이런 거를 바랄 순 없나? 그런 사람은 흡사 유니콘과 같다고 볼 수 있지. 실존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야, 너 나랑 방 바꾸자. 아니, 대박.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요? 그게... 네, 말씀하세요. 안 서서요. 발기부전이시고요.
이거부터 작성하세요. 기본검사부터 하실게요. 동양, 서양, 뭘 좋아하세요? 뭘 제일 좋아하시냐고요? 서양. 서양. 편안하게 하시고 여기에 정액 담아주세요. 못하셨어요? 따라오세요. 아이고, 자위도 안 되는 발기부전 환자가 출연했네. 가봐. 아, 인간적으로 선배가 받아요. 오늘 오전 진료 내가 다 했는데. 그래, 수고했어. 근데 나는 발기부전 환자는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치료를 못하겠어서 그래. 왜요? 사실 그 병에 직방인 치료제는 따로 있거든. 비아발은 아니야. 새로운 여자. 그걸 숨기고 내가 어떻게 약을 팔아. 그치? 지나갈게. 아니, 어? 의사라는 인간이 어떻게 그런 개소리를 하지? 그러니까 이런 의사보다 당신같이 훌륭한 의사가 진료하는 게 낫지. 그리고 선배한테 개소리는 한번 생각해봐. 엎드려야 됩니까? 네. 전립선 마사지는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야 돼서요. 손가락이요? 네. 기본 검사니까 엎드리세요. 담당 의사입니다. 검사 들어갈게요. 여자분이세요? 여자가 아니라 의사요. 아. 복수에서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수치료 끝납니다. 바지 내리세요. 더 내리세요. 더. 오케이. 항문 위쪽으로 주세요. 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심호흡 해주세요. 손가락 들어갑니다. 참자. 좀만 참으세요. 참자. 잘하고 계세요. 네. 혀를 진짜 세시면 고자를 면한다. 그만 끝납니다. 네. 검사 끝났습니다. 언제부터 발기가 안 되셨죠? 도영식.
혹시 음식이? 너 진짜 도영식이야? 그녀다. 내 학창 시절을 핑크빛으로 물들여준 내 첫사랑. 제대로 찍히는데? 와. 뭐 하는 거야? 인터넷에 올리려고요. 보여주고 싶어 환장하셨으니까. 내놔. 안 내놔? 야, 씨. 잊어버리겠어! 저기 봐. 해봐요. 괜찮아요? 네. 여기 밥알이면 출몰지로 유명한데 몰랐어요?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누나, 다음부터는 친구들이랑 같이 다녀요. 야! 야? 명찰 노란색인 거 보니까 나랑 동갑 같아서. 너 도영고 1학년 맞지? 나 혜인고 1학년 이루다야. 방금 진짜 고마웠어. 그래, 조심히 가.